항문 관리고 하나는 학습입니다. 입마개를 풀면 울지 않을까요? 동물원의 사자가 10년 동안 사람을 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풀어보자 사람을 울지 않으라는 법이었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냉면은 하얀 말티즈, 갈색 푸드, 포메라니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제일 사람 많이 울어요. 제일 못 줄 알아요. 프로틴 수치 시킬 수 있도록 목줄 단속. 의견들이 이제 아프거나 아니면 아파서 버려지거나 아니면 배변을 못 가려서 버려지거나 치사서 버려지거나 뭐 믹스 결려서 버려지거나 이런 아이들 되게 많은데 이런 아이들을 새로 입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데요. 일본 소년원에서 유기견들을 데려다가 그 학생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행동이 있는 애들 가르쳐 새로 입양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 대단한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 아이들도 나와서 직업 창출할 수 있는 두 번째 효과가 있어서 아주 좋았어요. 예. 그런 부분을 롤모델 삼아서 국내에서도 한번 진행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책임감 있는 보호자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거고 가족적인 교육이 되게 필요하겠다. 목줄을 이제 리드라고 부르거든요. LEAD. 근데 이 리드를 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개에 대해서 리더가 돼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 개에 대해서 가족처럼 지내기는 하지만 리더나 부모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은 좀 희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목줄은 일종의 그 자동차의 핸들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뭐 운전대를 안 잡고 운전하실 수는 없잖아요. 사고를 당하더라도 좀 이렇게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사육주의 어떤 책임감을 좀 강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관성하고 예측 가능함 이런 것들을 항상 보호자들께서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산책 같은 거를 예를 들 때 보통 산책은 바깥에 나가서 하는 거니까 바깥에 나가서부터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 작은 개가 물어서 목줄 안에서 생겼는데 지금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은 후자 즉 어떤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규제하는 쪽으로만 거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개들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규제와 그 이런 처벌의 대상으로만 이렇게 보는 이제 그런 시각이 문제이고 어떤 제도나 이런 거를 제대로 마련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의 국가 책임 부분은 별로 말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시스템 자체는 이 시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그런 동물들의 번식장부터 관리 체계를 잡으면서 그렇게 그 방만하게 떠돌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농림축산식품반에서 이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부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생산자의 일부 또 심지어는 개식용농장과 관련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일부가 반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에티켓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이 정책으로 결정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희석이 되고 또는 조율되는 법 개정이 반복된 게 우리 한국동물보호법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려인들이 항상 내 개는 항상 내 품 안에서는 착할 거야 하는 생각부터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거다. 조금 반려인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과 조금 비반려인을 또 같이 수용할 수 있는